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계시는 장혜식 교수님이십니다. 자, 장혜식 교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식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을 학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바이오 앤 브레인 엔지니어링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서울대학교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그 김빈내리 교수님께서 단장님으로 계시는 RNA 리서치 센터, 그 IBS 연구단 리서치 펠로우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2019년도서부터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조교수님으로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박사과정 중에 계셨던 서울대학교 그 김빈내리 교수님 연구실에 계시면서 다양한 그 RNA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발표해 주실 대부분의 연구일 것 같은데요. 그 SARS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사체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모두 밝히신 연구가 최근에 셀 저널에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체 구조를 전체 밝혀내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정확한 진단 그 치료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혜식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강연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분자 생물학 개론으로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사에서 보셨던 그 전자 그 현미경 사진으로만 많이 보셨을 텐데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지네릭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뮤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혜식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장혜식이라고 합니다. 네, IBS RNA 연구단에서 전사체 팀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는 RNA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고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작년까지 살아오신 것하고 올해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를 텐데요. 대표적으로 줄을 설 때 뛰어서 서야 된다는 거나 아니면 길가에서도 보더라도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시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같이 밥 먹는 사람끼리 가운데다가 투명한 플라스틱을 놓고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될 줄도 몰랐을 거고, 그리고 재택근무는 일부 직종에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전반으로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원격회의 같은 경우에도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주소만 알려주시면 누구든지 잘 접속을 하죠. 그리고 원격 강의도 전 국민이 익숙하게 돼버렸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뭐 지금 연구의 반 정도가 아닐까 정도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대응하는 것은 거의 뭐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한꺼번에 나서가지고 외계인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자기가 평소에 연구하던 방법론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던 기술, 평소에 자기가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시켜가지고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그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척 궁금하죠. 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몇 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답하게 계속 공격을 받을 거면 이 얘네들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알아보면 좋겠죠. 뭘 먹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다리는 몇 개고 뭐 팔은 몇 개고 어떤 말을 하고 아기는 어떻게 낳고 뭐 아기들은 어떻게 기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얘네들한테 당하고만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게 답답함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발견된 곳은 이 닭인데요.
1930년대 양계장에서 어느 날 병아리들이 막 죽었어요. 거의 90%까지 죽기도 했는데요. 얘네들이 한결같이 다 숨을 못 쉬고 폐렴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세균 때문일까 뭐 바이러스 때문일까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만 바이러스라서 결국에는 IBV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런던에 있는 생물학 연구소에서 키우던 쥐들이 갑자기 또 대량으로 막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쳐다보다 보니까 간염이 많이 걸려있던 거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간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걸 발견을 했어요. 쥐 간염 바이러스 MHB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까지도 널리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좀 제대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보건성에서 1945년에 감기 연구소라는 걸 세웠어요. 감기 걸린 사람들 모아가지고 왜 걸렸는지 원인균들이나 원인 바이러스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도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을 제외하고 남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다가 B814라는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 이름은 검체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229E라는 거하고 OC43이라고 이름이 붙은 또 다른 감기 바이러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후에 전자현미경이 발견이 되고 나서 얘네들을 쭉 살펴봤더니 그 유명한 왕관 모양이 딱 나왔어요. 아, 얘네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여야겠다 하고 딱 붙였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IBV하고 MHB도 보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발견이 됐고 그 뒤로 좀 연구가 되면서 홍콩에서 HKU1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NL63이라는 애들이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건 조금 경증 바이러스들이고요. 그 뒤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를 완성한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0년쯤 무렵부터 전 세계적으로 중동에서 1차 감염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그게 유행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이자 경제적으로 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7가지인데요. B814까지 하면 8가지인데 지금 B814가 없어져가지고 이 B814가 뭔지 다른 거랑 비슷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7가지만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서로 어떻게 진화적인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나눠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요. 이제 알파하고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만 사람한테 감염이 됩니다.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는 NL63하고 292가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데 둘 다 경증 감기 바이러스들이고요. 그리고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자기들끼리 묶이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사스가 있는 그룹은 사베코 바이러스, 메르스가 있는 그룹은 머베코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서 부르는데요. 여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초기에 샘플링이 된 거라서 우한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얘네들이 제일 가까운 거는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이 사람 중에서는 제일 가깝긴 하지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모두 합치면 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RATG13이란 게 제일 가깝습니다. 얘네들이 아마 공조상이 근 과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언론에 좀 등장했던 천신갑도 전반적으로 보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좀 멀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는 유명한 그 왕관 구조가 밖에 있죠. 얘네들이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S라고도 부르고 사람의 상피 세포에 붙어 있는 ACE2라는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사람 세포로 인식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호하고 있는 애가 지노믹 RNA라고 유전체 RNA인데요. 이 안에 유전자들이 쭉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유전자들이 단백질로 번역이 돼가지고 요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습니다. RNA가 그냥 둥둥 떠다니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위험한 게 아니라 RNA한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뉴클레어 캡시드라는 녀석이 포장도 하고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렇게 쭉 감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지질막이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막으로 감싸져 있으면 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인지질막으로 감싸져 있는 것들을 아주 잘 깨는 게 에탄올이죠. 그래서 에탄올 가지고 소독을 하면 인지질막이 쉽게 깨지고 RNA도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 인지질막 안에 박혀있는 단백질들이 M단백질하고 E단백질이 있는데요. 멤브레인 단백질, 인벨롭 단백질인데 얘네들은 이 구조를 만들고 안정화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상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랫부분은 그러니까 사람 세포 안쪽이고 요 위쪽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세포 바깥쪽입니다. 바이러스가 바깥쪽에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 바깥쪽에 있는 스파이크가 사람 이 폐나 아니면 기도 쪽에 상피세포에 있는 ACE2라는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ACE2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 여기로 오세요 하는 목적의 ACE2 단백질이 아니고 원래는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용을 해가지고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하는 표지로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안에서 보호받고 있던 RNA가 튀어나옵니다. 이 RNA는 인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얘가 앞에 캡이라는 애가 있고 뒤에 A꼬리라는 녀석이 있어요. 캡하고 A꼬리가 있고 아주 긴 녀석들은 결국 사람 안에 매우 많은 전령 RNA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맨 처음에 만드는 것들이 NSP1에서 NSP16까지 16개의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이 16개 단백질을 만들면 처음에는 얘네들이 다른 일을 못했는데 이 16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얘를 복사해서 반대쪽 복사본을 만듭니다. DNA나 RNA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짝이 맞는 것끼리 맞춰가지고 복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읽고 있는 거하고 새로 만드는 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A하고 짝이 맞는 U가 나오게 되고 이쪽이 앞이었다고 하면 얘는 이쪽이 앞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서 나와서 마이너스 스트랜드 서브지노믹 RNA라고 하고요. 이 사이에서 길이도 변화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하면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는데 원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반대 방향을 만들어요. 그래서 플러스 스트랜드 서브지노믹 RNA들이 만들고요. 이 안에 ORF라고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RNA 속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이 단백질로 번역이 되면서 S나 E나 M이나 N이나 또 다른 단백질들도 많이 있는데 걔네들을 만들게 됩니다. 슬슬 이제 바이러스 만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감염을 시키려면 또 다음 바이러스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만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운데 있는 유전체 RNA가 빠졌죠. 그래서 유전체 RNA를 만들기 위해서 또 복사하면 반대 방향으로 먼저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스트랜드 지노믹 RNA에서 마이너스 스트랜드 지노믹 RNA를 만들고 거기서 또 다시 반대쪽을 만들어가지고 플러스 스트랜드를 또 만듭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N에다가 잘 감싸가지고 RNA가 그냥 돌아다니면 RNA한테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잘 감싸가지고 이렇게 세포 밖으로 나가는 표준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세포 밖으로 나가서 다른 세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엄청나게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다른 세포로 와서 또 감염시키고 거기서 와장창 만들어서 또 감염시키고 이런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RNA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줄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인데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하고 구조가 대체로 비슷해서 그냥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앞쪽에 한 반 정도 되는 지역에 ORF1A1B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제일 먼저 세포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만들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단백질들이 여기 안에서 암호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읽어가지고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내면 처음에 쓰이는 단백질들이 있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구조 단백질들하고 보조적인 단백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앞부분은 다른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나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다른 애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이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안쪽에 있는 것들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뒤쪽으로 가면 보존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구조를 이루는 핵심 단백질 스파이크하고 EMN 단백질 있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바깥쪽에 있는 스파이크하고 RNA를 감싸고 있는 N하고 그리고 막 사이에 박히는 M하고 E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보존되게 됩니다. 바이러스 유전체에서 RNA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 앞부분 ORF1A1B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 세포 안에서는 RNA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있는 ORF에서만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ORF가 이 ORF1A와 1B인데요. 그래서 1A와 1B를 보통 한꺼번에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NSP1에서 11까지 만드는 이 ORF1A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ORF1B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1A와 1B가 한꺼번에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다 붙어서 나오면 여기 1에서 16번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좀
겹치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놨냐 그런 거는 네, 여기 중간에 프레임 시프트라고 어쩔 때는 여기 지나가고 어쩔 때는 안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긴 게 한꺼번에 나오면 지금 1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개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좀 더 잘게 쪼개가지고 써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나무로 집을 지을 때 큰 나무를 잘라놓고 거기서 다시 더 쪼개가지고 짧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가구를 만든다거나 뭐 구조물을 만들거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사이사이에 잘리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요 잘리는 부분이 잘리면 11개의 단백질이 나오거나 15개의 단백질이 나오거나 여기는 1B까지 나올 때는 11번이 빠져있어요. 이 11번이 길어지면서 12번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티에이즈 또는 단백질 절단 효소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절단 효소를 막아주면 얘가 잘리는 게 막히니까 이렇게 긴 애가 그냥 한꺼번에 떠다니게 돼서 제의를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를 좀 막을 수가 있어서 얘네들을 바이러스 공격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짧은 게 나오고 어떤 경우에 긴 게 나오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쓰는데요. RNA는 한 글자에 네 가지밖에 없어요. A, C, G, U 네 개밖에 없는데 단백질은 A부터 Z까지 중에 20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 가지고 20개를 코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개, 네 개, 네 개, 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20가지 종류를 코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글자가 한 글자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한글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한글로 한번 예시를 보면 이게 단백질이라고 한번 봅시다. 밥 먹음 끝 이렇게 하고 쓰면 요 끝에서 끝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RNA는 만약에 이렇다고 치면 초성, 중성, 종성을 분리해가지고 단백질 한 글자 여기 RNA 세 글자 이렇게 보시면 짝짝짝 맞아가지고 하는데 끝이라고 쓰면 끝난다고 치면 결국에는 단백질 번역이 여기서 딱 끝나가지고 밥 먹음 끝하고 그냥 끝나는데요. 이게 만약에 프레임 시프트 그러니까 한 칸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끝 이렇게 돼가지고 세 개씩 읽어낼 때 하나가 잘못 읽혀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끝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끄라는 글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밥 먹음 끄하고 여기서 끝나지 못하고 끄 탐밥임 이렇게 다른 메시지가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 녀석이 프레임 시프트가 되면서 리드스루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1번부터 16번까지 쭉 길어지는 게 튀어나오고요. 밥 먹음 끝이 제대로 딱 나오면 1번에서 11번까지 붙어서 나오는 얘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마이너스 1 프레임 시프트라고 한 칸 뒤로 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 RNA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쭉 나오는 목걸이 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이어붙여 놓으면 막 자기들끼리 막 꼬여가지고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 모양 중에 특정 어떤 모양이 접히면 얘가 으하게 이렇게 길게 뭐 이상한 말로 인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가끔 사용을 하는 기작이고 흥미롭죠. 그리고 앞부분 보셨으니까 이 뒷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 중에 사람 세포 안에서는 맨 앞에 있는 ORF만 결국에 단백질로 변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끝이 여기 ORF1A의 끝에 있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ORF1B 끝나는 부분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지나가가지고 이 뒤에 거 만드는 거는 원래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S가 맨 앞이 되고 3A가 맨 앞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동작이 필요합니다. 여기 리더라는 요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그냥 건너뛰는 좀 잘라놓은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잘라놓은 걸 서브지노믹 RNA 또는 하위 유전체 RNA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을 만들어가지고 맨 앞에 있는 거를 계속 바꾸는 방법으로 중간에 이건 건너뛰는 건데요. 여기 실제로 없고 그냥 이어만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건너뛰고 S를 만들고 여기까지 건너뛰고 3A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유전체 RNA 통째로 한 개지만 여기 안에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개수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9개에서 한 13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정의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로는 더 다양한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건너가는 방법도 조금 흥미로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노믹 RNA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끝에서부터 쭉 나오다가 보면 바디 TRS라고 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그 패턴을 만나면 여기 맨 앞에 있는 리더 바로 뒤에도 이 TRS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TRS 패턴끼리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어디 옮겨 쓰다가 보면 똑같은 글자가 반복이 되면 여기까지 했던가 저기까지 했던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얘도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했던가 안 했던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건너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여기로 갔다 붙어가지고 가게 되면 요 TRS부터 이 TRS까지 생략되면서 짧은 애들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가면 또 다르게 나오고, 또 다른 데서 나오면 더 짧은 애가 나오고, 아니 더 긴 애들이 나오고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반대쪽 스트랜드니까 뭐 반대쪽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플러스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플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결국에 단백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유전체 복사할 때도 그냥 복사를 못하고 반대쪽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씁니다. 결국에는 반대쪽 만드는 방법이 요 밑에서 TRS끼리 건너뛰는 방법들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유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리콤비네이션 또는 재조합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게 짧아져가지고 바이러스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다 뭐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감염성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가끔 가다가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세포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재조합이 일어나거나 그런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단백질 한번 살펴보면 NSP3라는 애하고 NSP5라는 애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얘네들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절단 효소예요. 그래서 파파인이라고 파파야 안에 있는 효소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파파인 라이크 프로티에이지고요. 얘는 3C 라이크 프로티에이지는 다른 바이러스에 있는 3C라고 하는 절단 효소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전체가 통째로 나왔을 때 중간에 이렇게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단백질 절단 효소가 없으면 이게 제대로 단백질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녀석들이고 얘네들이 약의 타겟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NSP12 같은 경우에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RNA를 보고 RNA를 만들어주는 녀석, 그러니까 복제하는 녀석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NSP12가 없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RDR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에서도 선택압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돌연 변이가 훨씬 적게 일어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끼리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좀 멀어지면 돌연변이가 누적되면 진단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RDRP를 타겟을 하면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RNA 복제를 도와주는 녀석들을 한번 더 살펴보면 NSP7하고 8이 있는데요. 여기 프라이메이즈라고 하는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RDRP를 도와가지고 RNA 복제를 도와주는데 RDRP가 그냥 아무데나 붙어가지고 복제를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복제를 시작하려면 프라이머라는 게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프라이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NSP7하고 NSP8이 같이 도와가지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NSP13이라고 있습니다. RNA가 아까 자석 목걸이 같아가지고 굉장히 잘 꼬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석이 쫙 하면 막 딱 붙어가지고 이게 복제하려면 상당히 힘든데 이걸 풀어주는 역할이 헬리케이즈입니다. 그리고 NSP14는 엑소뉴클레이즈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이가 거의 3만 글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RNA 바이러스에서는 굉장히 유례없이 큰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 중에 제일 크거든요. RNA 바이러스들은 기본적으로 RNA를 가지고 RNA를 복제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항상 누적이 되는데 오류가 너무너무 누적이 되면 조금 생기는 거는 사실 적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너무너무 누적이 되면 한 세대를 건너가는데 항상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전염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엑소뉴클레이즈를 도입을 하면 안 맞는 부분은 다시 지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멍키 타이핑이라고 있잖아요. 원숭이가 키보드를 칠 때 제대로 치게 하려면 틀린 글자를 치면 백스페이스만 눌러주면 원숭이한테 뭐든지 치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리 복사를 제대로 못해도 틀렸을 때 제거만 제대로 해주면 복사를 정말 잘하는 애가 됩니다. 그리고 NSP16이라고 얘는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탄소와 그 수소 세 개로 이루어진 이 그룹을 어디다가 붙여주는 녀석인데요. RNA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전령 RNA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단백질 생산하기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M7G라고 G라는 RNA에다가 메틸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맨 앞에 뒤집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얘를 모자 씌운다고 캐핑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바이러스 RNA를 사람 RNA하고 똑같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네, 그리고 숙주를 조종하는 녀석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새로운 기능도 계속 밝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더 있는데 숙주를 조종하는 것 중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게 NSP1입니다. 그래서 NSP1의 기능은 숙주세포 안에서 원래 하고 있는 번역을 막아줘요. 그래서 단백질 생산을 몽땅 막히기 때문에 숙주가 뭔가 반응을 하려고 해도 그 반응을 제대로 못하게 막아주고요. 그리고 숙주가 원래 갖고 있는 단백질을 생산할 때 쓰는 mRNA들을 없애줘요. mRNA들이 없어지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계
신뢰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반응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안에 들어있는 mRNA 중에 거의 반 넘게 바이러스에 있는 mRNA로 덮이게 돼가지고 숙주가 바이러스 생산 공장이 돼버리는 수준이 돼버립니다. 이 정도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세포 주기가 막혀버리고 사람 세포 안에서 선천성 면역계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신호체계로 인터페론 시그널이라고 있는데요. 인터페론 시그널이 막혀버립니다. NSP1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를 점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NSP3는 딱지를 붙여놓은 걸 제거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단백질을 제거할 때 꼬리표를 붙여놓고 그 꼬리표 있는 애들을 어딘가로 보내가지고 쓰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호스트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야 비상상황이다 하고 평화시에 쓰던 무기들을 좀 없애고 전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백질을 좀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걸 없애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유비키틴 붙여놓으면 떼고 붙여놓으면 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숙주세포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방어기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데서 생산되는 ORF3A와 7A가 있는데 이 7A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막에다가 막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막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모로 바이러스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탈출을 할 때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신기한 무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막강한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무기들은 다른 바이러스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연히 몇 가지 요소들이 딱 맞아 들어가면서 사람에서 병원성이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의 일생을 연구해가지고 기능을 밝히고 여러 가지를 알아내고 있는데요. 세포에 들어와서 복사하고 나가기까지 이런 각각의 단계가 하나만 잘 막아도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처음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원리이지만 여기 케모스테스나 알비돌이나 클로로퀸 같은 걸로 막을 수가 있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약으로 유명했었는데 얼마 전에 임상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난 것 같고 다음 단계에서는 앞에서 나온 기계 만든 단백질들을 잘라가지고 바이러스가 만들어주는 단백질로 만들 때 그 자르는 거를 막아주는 녀석들도 다른 바이러스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약들로 로피나비르나 얘네들이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렘데시비르하고 비슷한 RNA를 합성할 때 막아주는 녀석도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를 쓰냐 하면 RNA는 아까 네 글자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RNA 네 글자를 만약에 카드에다가는 써놨다고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카드를 만들어놓고 그걸 잘 조합해가지고 복제를 한다고 치면 카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복제를 하면 되는데 누가 좀 아기를 가지고 기억 카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기억 카드를 만들어놓으면 기억하고 대충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기억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오류가 누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RDRP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RNA 복제를 못하게 막아주고요. 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푸시 안 된 것 중에서도 이 항바이러스제 후보로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과학자들이 계속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약 타겟을 개발을 할 텐데요. 이 새로운 약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뭐 10년 걸리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이번 유행에서는 뭐 그걸 쓰기는 어렵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한 해, 두 해 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유행이나 아니면 다다음 유행까지 과학자들이 여러 요 중간중간 과정들을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밀들을 계속 밝혀내면 그 거기를 공략하는 항바이러스제들이 계속 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딘가에는 쓰일 수가 있고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몸 안에 안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이러스가 뭐 무선 통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몸에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소독이나 아니면 손 씻기를 잘 하시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잘 이겨내면 좋겠고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장혜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번 셀즈에 게재된 그 연구를 통해서 정말 거의 완벽한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신 것 같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장혜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 정확한 진단 시스템과 향후 그 매우 효율적인 그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쉽고 자세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관점에서 본 그 바이러스 스트럭처라든지 지놈 스트럭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 장혜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